오늘 이따가 제가 벚꽃이랑 사진 찍으러 나가려고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너무 건조해가지고 빨리 스킨케어 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이건 제가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는 부스터 세럼인데요. 세안하고 바로 직후에 사용해주고 있는데 아까 바르고 나서 지금 다시 또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바이오던스 하이드로세라노 앰플인데요. 아주 고함량의 판테놀이 들어있다고 해서 수부진 제가 한번 사용해봤는데 바르자마자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습감이 엄청 느껴지거든요. 막 바르자마자 흡수되는 물 같은 제형이 아니라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살짝 이런 콧물 느낌? 얼굴이 수분 없이 너무 건조할 때 아니면 좀 얼굴 진정시켜주고 싶을 때 자주 발라주다 보니까 이게 벌써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크림은 바이오던스 스킨글로우 에센스 크림을 사용해줄 건데요. 왜냐면 처음 발랐을 때 텍스처가 엄청 묵직해서 이거 마스크팩 아닌가? 하고 제가 크림으로 잘못 읽은 줄 알고 제품명을 다시 확인했었어요. 근데 계속 펴바르다 보면 글로우한 광채가 살아나면서 마치 보습막처럼 코팅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피부 장벽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을 자주 사용해주는데 여기에 피부 장벽 성분이 세 가지가 배합되어 있다고 해요. 스킨케어 마무리로 이렇게 발라주면 이전에 발라줬던 스킨케어가 피부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코팅해주면서 촉촉하고 쫀쫀하게 피부를 마무리해줘요. 그리고 요즘은 촉촉한 속광 메이크업이 또 유행이잖아요. 이 제품을 베이스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사용해주면 아주 쉽게 촉촉 탕후루광 피부를 표현해줄 수 있어요. 어떤가요? 아까도 솔직히 촉촉해 보였는데 지금은 광채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레디언트 퓨어 에센스 쿠션은 제가 예전에 최애템 영상에서도 좋다고 보여드렸었는데 지금도 잘 사용 중이거든요. 컬러는 자연스러운 17호부터 화사한 21호까지 사용 가능한 21N과 자연스러운 21호부터 화사한 23호까지 사용할 수 있는 23N이 있어요. 유해 성분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지 따갑고 예민한 상태의 피부에도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예쁘고 자연스러운 피부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알프스 고순도 빙하수 34%와 수분 에센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커버력과 윤광이 더해져서 맑고 건강한 피부를 연출시켜주고 근본적인 피부 톤과 모공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면서 스킨케어도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더 커버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더 레이어링을 해줘서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제가 딱 15호에서 19호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해주니까 딱 이렇게 예쁘게 핏대죠. 화사하게 피부 표현하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21호까지도 예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에센스 쿠션이랑 같이 사용해주니까 원래 쿠션의 글로우함이랑 같이 시너지가 돼서 더 반질반질 빛나요. 코팅한 것 같은 광택 보이시죠? 제가 맨날 선크림을 사용해주긴 하는데 여기에 차단 지수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기는 해서 그냥 나와도 될것 같아요. 지금 사용해준 에센스 크림과 쿠션은 29cm에서 프로모션 진행 중이니까 촉촉한 속광 피부 연출해보고 싶은 블링이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프로모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해둘 테니까 참고해서 구매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렌즈는 제가 오렌즈 글로이 원데이 블랙 컬러를 착용해주고 왔는데요. 제가 원래 선호하는 그래픽 직경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근데 블랙 컬러가 베이스에다가 테두리가 조금 진하게 잡혀있는 편이라서 그런지 이 체감 직경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에 좀 자주 착용하고 있는 애예요. 이 투톤 그라데이션 렌즈인데도 밝은 부분이 별로 톤 차이가 크지 않아서 돌아가도 사시 느낌이 덜 나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파우더를 사용해서 얼굴에 좀 불필요한 유분기를 부분 부분 터치해서 광을 조금 없애줄게요. 기껏 예쁘게 만든 광은 그대로 두고 T존 광 싹 죽여주고 눈썹 부분 요 주변도 광이 돌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콧대가 좀더 짧아 보이고 싶어서 요 정도 콧대 광은 저는 죽여줘요. 죽여버려. 그리고 에뛰드 베어엣지 슬림브로 5호 마일드 토프 컬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사용해봤는데 발색이 되게 은은한 편이에요. 그래서 발색력 강한 거 쓰시는 분들은 좀 뭔가 너무 안 나온다 싶은 느낌이 들것 같을 정도로 되게 은은한데 컬러도 너무 자연스럽고 입이 연필 쓰는 느낌? 진짜 세밀하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딱그 느낌이에요. 여러 번좀 덧발라야 돼서 시간이 살짝 더 걸리지만 컬러랑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저는 완전 호예요. 그리고 컬러그램 쉐딩 스틱으로 얼굴 입체 표현을 해줄게요. 이렇게 코끝부터 음영을 잡고 다음에 아이홀도 같이 잡아주고요. 데이지크 쉐딩 팔레트로 조금 더 윤곽 표현을 해줄게요. 이제 얼굴 외곽도 이걸로 샥 쳐줄게요. 살찐 거 들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오늘 좀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해줬으니까 파우더 쉐딩은 막 너무 쓸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찰싹찰싹 이렇게 살짝 터치하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더 좋기는 해요. 베이스가 좀 긁힐 수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오늘 삐아 에센셜 아이 팔레트 3호 유어 하팅을 사용해줄게요. 이 컬러 조합들이 딱 여쿨들이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브러쉬는 얼마 전에 필링밀리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사용해보려고 가져왔는데 구성이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먼저 여기서 밀키한 색감의 연핑크 컬러로 먼저 넓게 블렌딩이 잘될수 있도록 약간 파우더 처리하는 느낌으로 깔아줄게요. 플러팅 핑크랑 필링 컬러를 믹스해서 눈두덩이에 컬러를 입혀줄게요.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주고 요즘 너무 핑크 메이크업을 많이 해가지고 또 비슷한 느낌이면 보는 재미가 없을까봐 오늘 하지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벚꽃이랑 같이 사진 찍으려면 핑크핑크해야 그 맛이 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이렇게 좀 핑크핑크한 느낌을 살려서 해줄 건데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끝에 음영을 넣어주고요. 아무튼 제가 최근에 했었던 핑크 메이크업들보다는 조금 블루빛을 조금 더 덜어낸 조금만 덜 쿨한 색감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언더 끝에 음영도 같이 눈끝 음영이랑 이어지게 블렌딩을 해주고 스너그 컬러로 삼각존 부분 밑트임 라인을 그려주면서 언더라인 음영을 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눈끝에 음영을 한번더 어둡게 잡아주고 이건 아이라인 그릴 영역쯤에 이렇게 음영을 줘요. 밑트임 라인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트임 효과가 생기도록 음영을 조금 더 줄게요. 그리고 눈끝에 해준 음영이랑 살짝 이어지게 블렌딩을 조금 해줘야 돼요.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하는 메이크업 느낌인데 제가 최근에 샵 갔다 와서 메이크업 방식이 아주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러고 나가니까 얼마 전에 만났던 담당자님이 혹시 샵 다녀오셨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메이크업을 칭찬도 막 받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 메이크업 느낌으로 또 오래 정착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컬러로 애교살 밑에 음영을 좀더 진하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핑크빛의 펄을 눈두덩이 가운데에 살짝 올려줄게요. 자연광이라서 또잘안 보이겠지? 그리고 핑크빛 샴페인 컬러로 애교살에도 펄감을 좀 줄게요. 브러쉬가 좀 두꺼워서 이렇게 얇게 찌부시켜서 잡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컬렉션들은 브러쉬가 대체로 좀 큼지막하네요. 입체감도 좀 살려주면서 펄감으로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위아래로 찝어줄게요. 그리고 노베브 듀얼 라이너 블랙 컬러에서 펜슬 부분으로 먼저 속눈썹 속을 이렇게 채워줄게요. 눈꼬리도 오늘은 이렇게 눈매를 따라서 내려서 그려줄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붓펜 타입으로 라인을 한번더 정확하게 깔끔하고 또렷해지도록 그려줄게요. 그리고 팔레트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살짝 덮어주면서 스머징 시켜줄게요. 여기 눈끝에 음영을 조금 더 브라운 컬러를 진하게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이 진한 블랙 라인 느낌을 좀덜 튀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삼각존 라인도 마찬가지로 좀더 진하게 이렇게 이어주고 그리고 필리밀리 속눈썹을 사용해서 앞에 6mm 두 가닥 정도, 9mm도 두 가닥 정도 10mm는 3개 정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긴 형태로 붙여줄게요. 그리고 메이블린 뉴욕 스카이하이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가닥가닥 뭉쳐질 수 있게 이렇게 모아주면서 쓸어줄게요. 좀더 깔끔하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집게로 뭉쳐줄게요. 귀찮았는데 이렇게 모아주니까 그래도 더 확실히 깔끔해진 느낌이 났죠? 그리고 이번에 힌스에서 새로 나온 글로우 젤 틴트인데요. 힌스가 립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옷도 출시하자마자 인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로우 그레이프 컬러를 일단 베이스로 발라볼게요. 포도 느낌이 한 방울 들어있는 좀 뮤트한 핑크 컬러예요. 힌스는 완전 쿨하게 컬러를 뽑지 않고 살짝 뉴트럴 톤으로 예쁘게 컬러를 되게 잘 뽑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참 쨍한 핑크에 미쳐있을 때는 힌스 제품을 잘안 찾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약간 손에 발랐을 때보다 조금 더 쿨한 느낌? 쿨톤 분들이면 되게 무난하게 데일리로 잘 바르고 다닐 수 있는 컬러 같아요. 차분하고 혈색이 살짝 있는 모브 컬러예요. 생각보다 쿨하고 채도 있게 올라와서 지금 이걸 발라줄까 말까 고민인데 일단 조금 발라볼까요? 에뛰드 오버글로이 틴트 5호 밤비 체리 컬러인데요. 이것도 에뛰드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틴트거든요. 채도가 쨍하게 올라오는 살짝 핫핑크 느낌 컬러예요. 약간 전형적인 쿨톤 느낌을 낼수 있는 컬러인데 너무 예쁘죠? 이 틴트는 발색이 되게 선명해서 입술에 컬러감을 확실하게 주는 타입이에요.
치크를 뭐 발라줄까 고민을 하다가 힌스 아까 사용했던 틴트를 손에 묻혀서 치크에도 사용해볼게요. 저는 원래 이런 촉촉 타입 틴트를 오래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동안 영상에서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 보면 좀 촉촉한 속광 느낌 내기에는 좋더라고요. 예쁘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로 코 입체감을 살려줄게요. 하이라이터 컬러가 되게 오묘한 컬러들로 퍼플, 핑크, 블루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광 느낌도 되게 예쁘고 뭔가 신비롭거든요. 조금만 문질러도 발색이 되게 잘 되고 보이시죠? 지금 몇번 이렇게 톡톡 쓸지도 않았는데 코에 진주가 생겼어요. 콧대도 같이 빛날 수 있게 이렇게 쓸어주고요. 눈 앞머리에도 같이 포인트를 줄게요. 발색이 되게 좋고 이렇게 눈매에 확실하게 포인트 줄때 너무 좋아요. 갑자기 확 트여 보이는 효과가 생겼죠. 메이크업은 다된것 같고요. 이제 머리를 좀 해볼 건데요. 이미 쫙 펴져 있어서 원래는 좀 생머리로 이렇게 나갈까 했는데 살짝 이렇게 가닥을 아무래도 여기는 고데기를 좀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서 이 가닥 느낌을 살려줄게요. 여기 한 가닥도 미세한 차이지만 결을 나눠서 포인트를 좀 살려주고 앞 옆머리를 잡아서 뽕을 살려준 다음에 이렇게 살짝 웨이브 진 것처럼 만들어줘요. 아까 열이 안 들어갔어서 그런지 안 잡혀서 다시 한번 여기도 이렇게 좀 웨이브 들어간 것 같이 이렇게 해주면 벚꽃이랑 어울리는 룩 완성입니다. 주얼리는 오늘 목걸이는 티파니 앤 코 하트 실버 목걸이를 해줬고요. 반지도 오늘 해주고 싶은데 요거는 베흐트였나? 하트링 포인트 반지를 껴줄게요. 심플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반지고요. 귀걸이는 제가 예전에 안녕 피어싱에서 구매했던 요 피어싱들이랑 요거는 라인 하트 제품이고요. 자켓은 원진 스튜디오라고 올드 런드리샵에서 구매했던 자켓이거든요. 반짝반짝 빛나게 이런 트위드 소재로 되어 있고 요걸 입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이 자켓 문의도 좀 있었어가지고 오늘 정보도 기입해 둘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